발견되어 샘프스르. 나는 잡힌다. 이준익 감독이 연출하고 독립운동과 박열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박열이 지난 16일 일본에서 개봉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 등에서 관객들을 만났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들이 일본 군주제를 비판하는 내용 때문에 우익단체들의 시위가 있긴 했지만 도쿄의 경우엔 전석 매진됐다고 영화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박열의 동지이자 연인인 가네코 후미코 역을 연기한 배우 최희선은 완벽한 일본어 연기로 현지 언론과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싶은 것이 있어. 이제 시작이잖아.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 4개 지역에서 첫 번째 돔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6일과 17일 일본 후쿠오카 야후오쿠돔에서 러브 유어셀프 재팬 에디션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도쿄돔을 시작으로 오사카 교세라돔, 나고야돔을 거쳐 이번 공연까지 모두 38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는군요. 그룹 러블리즈가 서울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다음 달 아시아 투어를 시작합니다. 러블리즈는 3월 17일 싱가포르, 24일 홍콩, 31일에는 타이완 팬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2014년 캔디 젤리 러브로 데뷔한 러블리즈는 아츄, 지금 우리, 종소리 등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